중년이 돼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제가 상담을 해봐도 모르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게 모르는 걸 찾아가면서 그렇게 내 인생 지도를 또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현자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다 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자가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둘, 셋.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비교적 내 스트레스에 잘 반응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쓸만한 내 마음지도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 한 7가지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게 한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딱 던져졌을 때 나타났을 때 한 가지 해법만 있다 생각하는 걸 우리가 인지적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 D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인지적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또 중년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인지적 유연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이걸 우리가 대안이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을 조절하고 내 자신을 조절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환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지도는 어떤 게 있을까? 한 7가지 제안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랑 두루두루 섞어서 골고루 섞어서 필요하다 싶을 때 대안을 가지고 적절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내 마음을 조절하고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 내가 스트레스가 가득한 순간에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첫 번째 방법은 뭔가? 믿을 수 있는 1인이 있으면 좋아요. 믿을 수 있는 1인은 내가 언제든 그 사람에게 갈 수 있고 또 어떤 것이든 말할 수 있고 또 갔더니 괜찮대요. 그럴 수 있대요. 심지어 솔루션까지 줘요. 너무 좋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믿을 수 있는 1인은 아프거나 죽었어요. 거의 대부분. 이게 왜 그런가? 심리학에서는 크게 ABC형을 참 많이 씁니다. 이 ABC형은 혈액형은 아니고요. A형은 어떤 형인가?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다혈질인 거죠. 막 파이어, 우와! 막 이런 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오랫동안 아프다가 빨리 죽지도 않아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내가 성격이 급하기도 하지만 완벽주의 성향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심리학 영역에는 성격과 이 질환,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분야가 또 있어요. 그렇게 봤더니 이렇게 다혈질인 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혈질이야 하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이렇게 나의 템퍼, 나의 성정을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런 나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 또 B형도 있어요. B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남들 다 바빠 죽겠는데 혼자 천하태평인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머리 떠올리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속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른 두 분 정도 있다면 나는 명이 줄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C형이 있습니다. 이 C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받아내고, 수용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유형의 성격이다 하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제일 먼저 죽어요. 왜냐하면 늘 스트레스도 모든 상황도 꿀떡꿀떡 받아들이며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밖으로 내놓고 분배하고 감정을 바깥으로 투사 이런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C형인 분들이 보면 믿을 수 있는 1인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분들은 아프거나 죽는다 말씀드렸던 게 나에게만 믿을 수 있는 1인이겠냐고요.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도 믿을 수 있는 1인이에요. 그렇다 보니 명이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1인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믿을 수 있는 1인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방법을 쓰면 되죠. 왜? 우리는 인지적 유연성이 있으니까. 이 두 번째가 바로 상상의 멘토입니다. 내가 그를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게 있죠. 정해진 분야, 세분화된 분야가 있고 거기 1등 선수들이 또 있죠. 이를테면 아동 상담은 오은영 박사, 개 상담은 강영욱 선생, 가족과 중노년 상담은 이호선.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오은영 박사나 강영욱 선생이나 이호선 교수를 모르더라도 이 상황에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를테면 내 아이가 속을 새겨 오은영 박사라면 어떻게 할까?
내 개가 문제 행동을 해? 강영욱 선생은 어떻게 할까? 내 가족에 문제가 있어? 내 중노년 걱정이 돼? 이효선 교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상상의 멘토가 있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왜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죠. 무료야. 그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1인 상상의 멘토가 있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묶어서 할게요. 저도 너무 속상하죠. 안타까운 일 많고 백엔딩적 신인 일이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정말 넘버원을 쓰는 방법은 뭐냐면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카페를 가요. 카페에 가서 그곳에서 항상 저는 와플을 먹습니다. 속상할 때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할 때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할 때 그 카페 그 와플 이렇게 반복하죠. 나중에 속상할 땐 그 카페만 떠올려도 위로가 돼요. 마음 근육은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건강한 몸의 습관에다가 나의 혼란스럽고 나누어지는 정서를 가둬보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위로 장소 한 군데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위로 음식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나 이 음식 먹으면 편안해져. 이 음식 먹으면 편안해져. 난 이 음식 먹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져. 이런 음식을 반복적으로 내 스트레스 상황에 잘 컨트롤 하시다 요걸 음식을 먹어버릇하면 나중에는 이 음식을 직접 먹지 않더라도 생각만 해도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감경되거든요. 이렇게 위로 장소와 위로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위로 노래도 있으면 좋아요. 위로 노래. 나랑 울어주는 노래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슬플 때 틀면 이렇게 슬픈 노래가 나와요. 엉엉 울죠. 이것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고 뿜어내고 이런 거 괜찮은데요. 우리가 40 넘고 50 넘고 60 넘어서 인생에 뭔가 흔들리는 지점이 됐을 때 이때는 저는 나를 일으키는 노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들이 보고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건 결국 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를 일으키는 노래 하나 있으면 좋아요. 저는 비바 청춘. 비바람이 분다. 제가 이렇게 노래를 못해도 옛날에 대학가요제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선 탈락. 근데 이렇게 나를 일으키는 노래, 전 이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야 엄마가 죽으면 내가 모르는 노래 장례식장에 틀지 말고 비바 청춘 틀어다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장례식장 갔는데 비바 청춘이 나오면 제가 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를 일으키는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이 노래 부르고 이 노래 들으면 다시 나는 일어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어른이 자기를 조절하는 방법이고 어른이 자기를 살피는 방법이고 자기를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도움을 청할 용기예요. 도움을 청할 용기는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미움받을 용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쪽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와야죠. 그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거절당할 각오하고 우리 이 나이 먹었으면 거절 많이 당해봤거든요. 매번 거절당하는 게 익숙해지지 않지만 안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거절 내성도 일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힘들어? 어려워? 그럼 어떻게 전화하는 거예요? 야, 나 이런 일 있는데 너무 속상해. 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니? 좀 도움을 좀 청할 수 있을까요?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거절당하더라도 그렇게 도움을 청해 보는 겁니다. 괜찮아요. 거절당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한 번 더 용기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할 용기가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감사 습관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에게 있었던 좋았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이를테면 저는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남편이 살아있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다 눈 돌려봤더니 고양이도 살아있어. 그리고 아침에 딱 나오려고 봤더니 밤새 놀고 딸내미가 살아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또 오려고 봤더니 자동차가 또 펑크가 안 났고요. 오는 길도 쫙 열려 있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같이 탄 남자가 잘생겼어. 야, 이건 뭐 선물 같은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가진 것을 헤어보는 겁니다. 성숙하고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가진 것을 헤어보라고. 근데 개가 짖네요. 개가 짖어요. 개가 짖는 것도 저 개도 살아있으니 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화하면서 여러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개가 이렇게 짖어주면서 밑에 BGM이라 그러죠. 백그라운드 뮤직을 주는 것도 처음이네요.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헤어보고 마치 손가락에 내 손금을 볼 수 있듯이 내가 가진 것을 헤어보는 사람은 자기의 행복마저도 쟁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마음 지도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이 다 뭔가 내 마음을 조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힘을 얻어내는 방법이거든요. 누구도 나에게 조언해 주지 않을 때 내가 40이 넘었어?
50이 넘었어? 60이 넘었어? 70이 넘었어? 80이 넘었어? 90이 넘었어? 앞으로 더 오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역시 나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내 개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내 마음의 지옥 속에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 나를 편안하게 살필 수 있는 내 능력치 중에 나는 이런 마음 조절력을 가지고 있어? 나만의 마음 지도를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좋게요? 바깥에서 찾지 마시고 내 안쪽에서 꼭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차 관계는 내 가족으로 또 확장돼서는 내 친구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앞으로 알게 될 사람들도 미래의 내 친구들이고요. 더 특별히 우리가 학습 공동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은 심지어 나이 쌓기까지예요. 왜냐?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관계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망 속에서도 여전히 중년이라도 흔들리고 노년이라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특별히 내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서 후회와 자책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왜냐? 나는 도대체 이 나이를 먹도록 뭘 했나? 저는 신해철 씨 노래 중에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가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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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게 뭐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나이를 처먹도록 네가 원하는 걸 몰라?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중년이 돼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제가 상담을 해봐도 모르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게 모르는 걸 찾아가면서 그렇게 내 인생 지도를 또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현자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다 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자가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내 가족과 함께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어떨까?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지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첫 번째 지도가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겠어요. 인물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뭘 갖춘 게 있겠어요. 변변한 게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내세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성공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일을 극복해 본 적이 있다는 그 극복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 극복의 경험이 엄마로서의 경험, 아버지로서의 경험, 형제로서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부모의 경험,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험 이런 많은 경험치들이 어쩌면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의 유전자, 극복의 DNA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극복의 경험이 있고 내가 저런 극복의 경험이 있어. 우리 집엔 극복의 DNA가 있나? 아무래도 우리 가족은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극복을 하면서 살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극복의 DNA가 있다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순간 자빠지는 그 순간에 내 자식도 똑같이 넘어지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 집에 이런 극복의 DNA가 있었다는 말부터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을 지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저는 종교 콘텐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종교 없어도 돼요. 뭐 기독교, 불교, 캐톨릭 건강한 종교 있으면 너무 좋고요. 없으면 그냥 내가 아침에 물 떠놓고 기도해 뭐 물 안 떠놓더라도 나 혼자 나 어떤 신에게 기도해 다 괜찮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중년이 되었을 때 내 자녀들 혹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후배들에게 어떤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라면 이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내가 늘 아침마다 널 위해 기도한다. 나를 지켜준 그 신이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없는 순간에도 그 신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그 신이 있는 자리에 나도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줘.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다 알 겁니다. 내가 정말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부를 이름이 엄마야 이거밖에 없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럴 때 부를 만한 또 하나의 이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게 신의 이름이었으면 참 무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것마저 없을 때 나를 지켜줄 그 든든한 존재를 내가 믿을 만한 인생 선배, 내가 믿을 만한 내 가족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게 경험에서 비롯됐다면 그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미래에 알게 될 그 사람 또 같이 공부하면서 힘내어 공부하는 그 학습 공동체 안에서도 의미 있는 조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계가 되고 또
나침반이 되고 또 지도가 되어서 그게 하나 나에게 있다면 이게 나에게 힘이 되겠다. 근데 나에게는 이 힘이 내 가족에게도 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친구에게도 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함께 공부하고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원들에게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어른이다. 예쁘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 또 괜찮은 중년으로 살아가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50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좋은 어른이 어떤 것이고 괜찮은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덜 흔들리면서 괜찮은 기술들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많이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나와 같이 나이 먹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어떨까?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았어.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그 방법이 실질적인 방법이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좀 적어봤는데요. 살아가며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지팡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의 지팡이로 살아가며 같이 잘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